이은미의 선교지에서 기쁜 날. 안녕하세요. 선교지에서 기쁜 날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스리랑카로 가겠습니다. 최재영 선교사님과 김경희 사모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번에 GMS 선교국 총무로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9월에 결선을 통해서 총무로 섬기시게 되는데요. 선교지에서 기쁜 날 이 시간에는 사모님 되시는 김경희 사모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재영 선교사님은 저희 GMN 선교회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이미 하셨습니다. 자, 사모님을 모시겠는데요. 총무로 당선이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시게 되겠고요. 믿음의 삶을 더욱 굳건히 하시게 되리라는 기쁜 날의 방송입니다. 스릴랑카의 김경희 사모님 모십니다. 네,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스릴랑카의 김경희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스릴랑카라는 지역은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분들의 그 여행지로 선택을 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릴랑카 하면 우리가 듣기로 그 어색하거나 생소한 지역은 전혀 아니에요. 스릴랑카. 자, 네. 김경희 네. 사모님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저희 GMN 라디오 애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제 남단에 있는 인도 밑에 눈꽃바구처럼 생긴 스리랑카에서 김경희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뷰 중에 눈물방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먼저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GMS라고 하셨나요? GMS? 네. 선교국 총무로 출마를 하셨어요. 최재영 선교사님께서. 자, 언제 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투표를 하시고 우리 또 선교본부에서 이제 선임을 해서 9월 첫째 주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한 달 채 못 남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선교국에서 GMS 선교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GMS 선교국에서는 우리 5대학 유대주에 다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과 방향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지와 그다음 재교육과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통감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총무의 역할이 가장 활동적이고 중요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최 선교사님께서 총무로 출마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총무로 출마를 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로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본부에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참 잘 되겠다. 고맙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워진 거,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이제 선교지가 먼 선교지 선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좀 네트워크 잘 돼서 이렇게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일단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선교한 가운데서 좀 우리가 아쉬웠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선교국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선교적인 방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선교사님 복지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번 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가 철저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듯이 네. 지금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오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들께서 기도를 함께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그 인도양의 눈물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스리랑카 여행지로 정말 유명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스리랑카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스리랑카는 저희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다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목을 제대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선교사를 신청해서 받는 교회에 저희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저희를 받아주신 교회에서 이미 스리랑카로 나라를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하신 대로 저희가 스리랑카로 나왔습니다. 아, 네. 이 스리랑카의 수도 이름이 굉장히 길지요.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하세요? 수도요. 여기서는 그냥 콜롬보라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스리사와데나 이래가지고 네.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콜롬보가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콜롬보입니까? 저는 네. 그 예전의 수도가 콜롬보고 지금은 수도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콜롬보군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인도의 남쪽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래전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겠다 싶은데 언어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립하기 전에 1948년까지는 영어가 공용어였고요. 네.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메조리티인 싱할라족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있는데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싱할라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싱할라가 위주가 되면서 소수민족인 타밀족이 또 싱할라를 배우게 되고 또 영어만 쓰는 공용어가 또 민족주의로 싱할라를 부르짖으면서 해방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했는데 네. 해방되고 된 다음부터는 영어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전히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민족 언어인 싱할라와 타밀을 동시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스리랑카 하면은 왜 또 그 티로 유명하잖아요. 실론 티? 네. 네, 제가 네, 좀 많이 들었는데 차 많이 드세요? 우리 선교사님. 네, 차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네, 건강하시겠어요. 네. 네, 스리랑카. 참 예전에 그 동화책에서 그 심바트의 모험이라는 책 속에서 이 사파이어로 네. 그 또 보석으로 유명한 나라다라고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곤 네.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맞습니다. 네, 치안은 어떻습니까? 내전 때에는 저희가 91년도에 스리랑카 왔는데 내전이 한창 되었을 때는 저희가 한 100m 간격으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가 있고 차를 통행할 때마다 곳곳 골목마다 다 검색을 하고 굉장히 몸가는 지역도 많고 제한된 지역이 많았지만 이제 내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은 볼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고 네. 이제 내전이 끝난 지역,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는 지금 문이 열려서 또 선교사님들이 서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내전 전과 내전 후의 치안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위험은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제재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골로 들어가면은 그 불교의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좀 폭력이나 그다음에는 쓰레기를 교회 앞에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불교 청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구타하는 일이라든지 그다음 돌로서 교회를 던져서 창문을 깨게 하고 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도시 큰 도시에서는 외부 사람들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주로 지방에서 이런 일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네요. 그렇게 위험한 네. 지역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언어로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공부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취약한 문제가 듣는 거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읽는 것보다는 영어 듣는 네.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도 뭐 대학교까지 영어로 공부했지만 스리랑카 다시 와서 기본적으로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또 이 나라 민족어인 스리랑카도 같이 공부하고 이제 두 언어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언어 문제는 이렇게 네. 보기 나름인데 이 네. 나라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미팅은 또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 사역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영어로 하시든지 싱갈로로 하시든지 타밀로 하시든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 언어를 하셔야지 이 나라에서는 사역과 살아가는데 좀 편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1991년에 왔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 27년째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예. 예. 네, 27년 동안 이제는 뭐 거기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식은 예. 인도니까 아무래도 커리가 유명하겠죠? 커리겠죠? 네. 네, 스리랑카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라이스 앤 커리인데 네. 인도보다는 향이 훨씬 적습니다. 인도는 향을 많이 사용하여서 네. 좀 음식 먹기가 한국인들이 조금 거부할 수가 있는데 스리랑카는 인도보다는 향이 훨씬 순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단기 선교팀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먹어도 김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십니다. 아, 막 배가 고파지네요. 커리.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커리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거기 도착하셨을 때는 그 복장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냥 한국에서 입는 그냥 그런 복장을 입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예 처음에는 저희가 정착한 곳이 콜롬보였습니다. 이 콜롬보가 스리랑카가 450년간 식민지였기 때문에 제일 처음 150년은 포르투갈, 그 다음 150년은 네덜란드, 그 다음 150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문화가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왔을 때에는 여자들은 발목이 보이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치마를 발목까지 뜯기는 그런 치마를 입고 있었고 위에는 사리가 이렇게 우리 원피스처럼 팔을 다 드러내고 또 이렇게 가슴과 등은 많이 파진 그런 사리 브라우스를 입기 때문에 네. 윗옷은 좀 많이 노출되어도 괜찮은데 밑에 바지나 치마는 발목까지 오는 다리를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옷을 입더라도 발목까지 오는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게 예의였어요. 저희 주민 선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그 스리랑카에 언제였죠? 그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때 계셨었나요? 예, 그때 쓰나미 났을 때 네. 김정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셨죠. 의료팀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셔서 네. 교회가 복구되고 또 어려운 쓰나미를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놀라시고 두려우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예,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교회 가는데 모든 바닷가에
콜롬보에도 피해가 입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데 바다가 이상하고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듣게 됐는데 쓰나미가 나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게 절이나 교회는 조금 튼튼한 집안을 해서 짓기 때문에 그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에, 집이 좀 겨울이었기 때문에 허술하게 지어요. 허술한 집에 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좀 인명피해가 많았거든요. 참 그 쓰나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구할 자는 구하신다는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네.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기도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달라지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모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셨어요? 언제셨어요? 네, 전 예,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아, 저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생활화처럼 되었고요.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굳게 영접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와. 여름 성경학교 때에 똑같은 복음의 전화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제곡들을 이제 노래로 제가 들었을 때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나오는 그 노래였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은 그 다 주제곡을 불렀는데 네. 그 주제곡을 듣고 그 주제곡 가운데에서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아 그리고 정말 예수님 피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확신되는 네. 그러한 시기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있었어요. 빠르셨네요. 예. 저에 비해서 빠르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모시게 되시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나는 목회자하고 또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저희가 살아갈 때는 목회자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그렇죠. 것들을 네. 저희가 직접 보았고 또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봉사했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 이제 심부름 가는 일도 많았고 그 목회자 전도사님, 부목사님, 목사님들의 생활하는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다 보았고 또 그 자녀들이 저희와 친구고 또 저희 언니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사모는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기간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너가 사모만 안 되겠다는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그때 내려놓고 목회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최재영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모 되시는 선교사님 이모 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모 되시는 분이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첫눈에 아 이분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첫눈에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모든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고 네. 그래도 어떻게 생활해 왔으며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 많은 시간들을 얘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아 살아가겠다는 목적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비슷하구나 맞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통했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첫 만남부터 아주 인터뷰로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사모님 네. 보통이 아니신데요. 보통 처음 만나면 여자들이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얘기 잘 못하는 걸로 아는데 아, 그 첫 네. 만남부터 그냥 인터뷰로 그냥 평정을 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목사님도 네. 아마 그런 사모님의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드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살아가는 목적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아멘. 그럼 자녀는 몇 남 몇 녀를 두셨어요? 예, 딸만 둘입니다. 네, 어떻게 한국에서 가지셨나요? 아니면 스리랑카를 가셔서 따님을 보셨나요? 예, 한국에서 네. 목사 안수받고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바로 네. 군목을 했습니다. 네. 군인 목사를 하게 되어서 네. 3년 동안에 두 딸이 태어났는데 88년도에 큰 딸이 태어났고 90년도에 작은 딸이 태어났고 저희가 91년도에 스리랑카 오게 됐습니다. 아, 한국말 잘 못하겠네요. 아주 어렸을 때 갔으니까. 어릴 때 왔지만은 참 모국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가정예배도 한국어로 읽고 성경도 한국어로 읽고 집에서는 모든 말을 한국어로 하고 또 감사하게도 토요일마다 한국어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교 열심히 보내고 네. 그래서 한국말로 책 읽고 말하고 듣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다 출가시키셨나요? 아직 아닌가요? 예. 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네. 또 같은 학교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네. 지금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 네, 미국에 살고 있고요. 네. 예, 둘째 딸은 이제 공부가 조금 길어져서 폴란드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의학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따님들의 신앙 교육은 이제 한글로 성경도 읽게 하시고 모든 걸 이게 한국말로 하게 하시면서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네요. 기도도 한국말로 하게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자녀 따님들도 잘 키우시고 이제 두 분이 스리랑카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까지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는 거 외에 어떠한 예. 활동으로 하셨나요? 예, 저희 최승 교사님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 이제 교육하는 거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일 외에는 저희가 교도소 사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방에 가서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네. 저희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못했고 애들 방학이나 주말에 네. 저희가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중심적으로 하는 게 교사 교육과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아, 교사 교육을 하셨군요. 네. 네. 자, 예전에 사모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어린이 사역에 더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네. 예, 사모님의 그 사역에 굉장히 사모님을 잘 따랐을 것 같고 사모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참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참 많고 네. 어른들은 이미 자기의 종교로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하시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참 그 기간들이 오래 걸리고 참 이 일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작지만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정말 그 효과가 그 열매가 어른들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불교 교계 나라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어린이 사역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역 감당해 나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 스리랑카에서 네. 그 어린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는 그 어린이들 중에서 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많이 만나 보셨나요?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내전이 35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결혼을 잘 못하고 그래도 자기 딸을 또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근친 결혼을 많았기 때문에 그 태어난 자녀들이 네. 약간의 지체장애자들 또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지체장애자 육체적인 지체장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자녀들을 또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많은 곳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그런 지체장애 아들을 또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들이 또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특별히 그곳에서 그러면 그 특수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로 되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특수 교육을 받아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렇겠죠. 일단은 선생님들에 대한 그 특수 장애 아들에 대하여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참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네. 그러한 대우나 해주는 교육 시설이 많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죠. 좀 우리도 그렇죠. 네 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데. 사모님 지금까지 그 스리랑카에서 살아오시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때는 그렇게 힘든 일 없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드셨을 네. 때 어떤 때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온 위기라 그래야 될까요? 네. 복음을 가시고 이 땅에 이제 사랑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나라 문화와 이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베풀었을 때에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다가오는 반응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게 정반대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이건 뭐지? 내가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건 아니지? 하는 그런 영적인 갈등이 참 첫 번째 텀에 찾아왔어요. 이 첫 번째 텀에 찾아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되었고 안식년 1년 동안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나의 방식과 한국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품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때 91년도에 왔을 때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이 안 됐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교단신문 그것만이 오롯이 우리가 한국과 이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고 그다음 내전 때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커퓨가 많이 걸려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IMF가 왔었어요. 네. 그 IMF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녀와 선교사님들이 댕구와 열병에 걸려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네.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망각이 기억을 주셔서 네. 그런 어려운 기억들은 점차 사라지게 하시고 뭐가 어려웠지 이렇게 생각을 네. 해야지 떠오르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감사하게 주님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이 말씀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우실 때 가장 우리 사모님께 어떤 성경 구절이 힘이 되셨을까요? 지금 이게 그 어려울 때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참 느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네. 참 저한테는 힘이 되는데 어린아이 한 명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것들을 제 눈으로 봤을 때에 그 힘들었고
어려웠고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 한 명으로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한 그 아이 한 명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뒤에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져서 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네. 정말 가슴이 뜨겁고 정말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참 이 말씀은 한 진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힘이 권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 이게 진리구나. 아 그리고 이게 큰 기쁨이구나 하고 좀 느끼십니다. 아멘. 네. 아우 저도 막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제가 여쭤보면 또 함께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곡을 네. 가장 즐겨 들으시고 가장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십니까? 제 첫적인 내전이 있기 전에 저희가 한 10년, 15년까지는 네. 제가 즐겨서 부렸던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아. 기도할 수 없고 하는 네. 그 찬양이죠. 네네.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힘으로 네. 이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참 이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참 즐겨 부릅니다. 아, 이 목소리 예쁘시네요. 찬양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찬양 많이 즐겨 부르시는 사모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를 함께 드려주실 텐데요. 기도 제목 몇 가지 있으신 대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참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한국에 있으나 선교지에 있으나 참 중요한 게 영육 간의 강건함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전부 다 50대 중반 후반에 들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병으로 인하여서 참 한국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까지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GMS 선교국 총무님의 사모님 충분히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끝까지 하나님 네. 만나시는 그날까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없으세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떠나도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의 리더들이 또 다른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스리랑카의 지도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뿌렸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들이 또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 네. 사모님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듣다 보니까요, 저도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사모님. 사모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기 시간이 여기는 지금 아침 이제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 거기는 밤 11시? 10시, 11시 됐나요? 예, 10시 15분입니다. 아, 네. 이게 밤 시간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GMN 선교회 애청자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GMN 여러분. 참 선교사가 혼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서 후원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 손을
통하여서 돕는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방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또 힘써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팀의 모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 닿는 대로 도와주시고 또 각 나라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지멘 선교회에서 네. 11월에 있는 선교 박람회에 어떻게 두 분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제가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시군요. 그때 같이 또 뵈면 네.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이 찬양곡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영육간에 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스릴랑카의 김경희 사모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신다 해도 현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이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또 복음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한 곡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곡이 참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두 곡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합니다.